안녕하세요. 공생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영화 원스에 삽입되어졌던 Falling Slowly라는 곡입니다. 글렌 앤세드와 마케타 알그로바라는 두 명의 아티스트의 감미로운 음악이 돋보여지는 그런 영화에 삽입되어졌던 곡인데요.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.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부터 설명드릴게요. C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F add 9. F add 9은 한 가지 폼이 더 나옵니다. 다음 코드입니다. A minor. 다음 코드입니다. A minor 7. 다음 코드입니다. G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F 코드. 이때 1번 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1번 줄을 뮤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코드 잘 보셨죠? 코드에 대한 설명은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고요. 먼저 하나하나 차분히 잡아보신 이후에 노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노래의 순서,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.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. 노래의 송폼을 잘 보셨을 때 인트로와 E 파트에서는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 아르페지오, 그리고 C파트, 포러스 부분에서는 스트로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때 손으로 스트로크를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, 이 사이에 피크를 끼시고 이렇게 잡으신 이후에, 핑거를 하신 이후에 피크를 빨리 빼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. 저도 간혹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요. 이 노래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한 스트로크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인트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. 인트로 4마디 진행인데요. 코드는 C코드와 F add 9 코드 진행이 되는데요. 여기서 C코드와 F add 9에서 C를 잡았다가 3번 손가락만 밑으로 하나 내리시면 F add 9 코드가 되어져요. 그리고 중간에 도, 레, 미, 레, 그리고 도, 레, 파, 미, 이 멜로디 라인이 코드와 배열되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다음 진행이 바로 A파트인데요. A파트도 똑같은 진행으로 4마디를 2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A파트 연결해 볼게요. F 애드 9 가고 멜로디 라인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죠. 레, 미, 레, 도, 도, 도. 한 번 더 하죠. 도, 레, 미, 레, 도, 레, 도, 레, 미, 레, 도. 네,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. 다음 진행은 B파트 4마디 진행인데요. 3마디는 핑거링으로, 마지막 그리고 4번째 마디는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어져요.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, 이 IMA 손가락, 요 세 손가락이요, 1, 2, 3번 줄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4, 3, 2번 줄에 머물면은 조금 더 연주하기가 수월할 겁니다.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P, I, A, M부터 출발합니다. A-7 갑니다. 시작. G가 오고요. F, L, 9. 이때는 다시 내려가고 또 A-7, A, M, P, M, I, A, 그 다음 F.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, 저 같은 경우는 내릴 때는 요 M 손가락과 A 손가락으로 치고요, 올라올 때는 I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배열합니다.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. 이번에는 C파트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, 총 10마디 진행인데요, 8마디 기본 폼에서 2마디를 조금 더 클리셰로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코드 진행은 F 애드 9부터 출발하는데요, 이때는 A파트에 사용했던 F 애드 9 코드 폼이 아니고요, F 코드 폼에서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프레스 누르는 F 애드 9 폼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C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C코드에서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3프렛 오드음을 하나 더 눌러주는 E코드 폼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. 자, 그럼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
A파트 진행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요. A파트와 그리고 B파트, C파트까지 한 이후에 마지막 리프라이즈 부분으로 돌아갑니다.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. 마지막 리프라이즈 부분만 보여드릴게요. D파트라고 하는데 아웃트로를 향해서 갑니다. 12마디 진행이에요. 악보 밑에 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. 3, 4, 이렇게 두 박자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. 마지막 아웃트로 진행 보여드릴게요. 아웃트로 총 다섯 마디 진행이네요. C 코드부터 출발하네요. 3, 4. 멜로디 라인 진행 없죠? 그냥 MA, MA. 게임으로 도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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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솔. 마지막에 레 한 번. 그리고 C. 진행하면 노래가 수월하게 끝나겠죠. 네, 여기까지 Falling Slowly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한번 연주하면 인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시청곡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꿈꾸는 날 가득하시고요.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